올리비 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 남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선은 저희 모두가 건강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진다면 이제 직접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연과 콘서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또 시상식 무대에 참석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 저스피가 데뷔 때부터 지금 미니 2집까지 저스피만의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곡들로 찾아뵀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음악적인 색깔과 무대적인 색깔로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와, 저스피는 이런 그룹이구나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느끼실 수 있게 저희만의 에너지를 보여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자 그룹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저스피라는 그룹을 보시기에 멀게 느껴지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음악적으로나 아티스트적으로나 그런 편안한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졌을 때 더욱더 반갑게 서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스트비라는 그룹을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올리비 이렇게 저희가 미니 2집 저스트 비건 리로드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저희 올리비와 저희 저스트비의 추억 많이 함께 쌓아가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건강이 우선이니까 저희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올리비 사랑해요. 네, 올리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저희가 저스피건이라는 앨범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의 노력과 열정이 더욱더 많이 들어간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나온 무대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방면에서 자주 만나고 서로 온기를 나누고 이렇게 에너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네, 올리비 저희가 이렇게 Just Begun 미니 2집으로 2022년의 첫 활동을 첫 활동의 시작을 끊게 됐는데 정말 맞아요. 두현이 말처럼 정말 정말 오래 기다렸고 그리고 기다린 만큼 저희가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활동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에너지 넘치는 힘을 이어서 올해 정말 뭔가 에너지를 작년보다 훨씬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이번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무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프지 마시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번에는 더 다양하게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리비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올리비가 있기에 저희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진짜 올리비 분들이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가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 활동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리비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좋은 추억 함께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리비 잘 지내고 있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네, 아티스트가 될 테니까요. 올리비만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네,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노력하는 저스비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리비. 네,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스비였습니다.